요즘 국민 아들내미로 거듭난 이분을 모셨습니다. 네, 트로트 신동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수로 탄생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 군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 트롯 탑5를 차지한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 이제 친한 뭐 형 삼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네. 누구랑 가장 친해요? 다 친한데. 예. 네. 그래도 잘 챙겨줘. 한 명을 딱 네. 꼽자면. 그래도 저랑 같이 파트너를 했던 민호 삼촌. 아, 장민호 씨. 아. 네. 장민호 씨. 카메라 꺼도 저한테 잘해주고. 네. 일단, 네, 엄청나게 저를 잘 챙겨주고, 실제로.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데, 진짜 큰아빠처럼. 큰아빠처럼. 네. 네, 아. 진짜 잘해줘요. 정말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한 명의 네. 형이 생긴 셈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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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도 많이 사주나요? 네, 밥도 많이 사줘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뭐, 배우 연기도 좀 하고 싶어요. 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아, 네. 연기 쪽에서는 또 어떤 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는 예. 많은데 남자 배우 중에서는 제가 현빈 배우. 현빈 씨. 현빈 씨. 네. 네. 아, 현빈 씨처럼 그렇게 뭔가 강인한 매력과 부드러운 매력을 네, 네. 함께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그렇죠. 사람이 되고 싶다. 멋진 배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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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정동원 군 그리고요. 혹시 네. 나중에 놀새도 네. 저희 놀새도 한번 와주실 거죠? 와주실 거죠? 아, 당연히 가야죠. 초대만 해주시면 당연히. 아, 저희가 한번 예, 모셔서 또 직접 얼굴 뵙고 얘기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네, 네. 네. 약속하신 거예요? 네. 네. 정동원 군 하면 이제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그 네. 보릿고개도 이제 불렀을 때 그 진성 씨의 보릿고개 그렇죠. 진성 씨도 정말 눈물을 흘렸잖아요. 너무 이렇게 잘한다고 감동받아가지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잠깐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꽃을 나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어떻게 이렇게 감성이 야, 진짜 풍부하다. 나 진짜 너무 감성 넘쳐. 네, 네, 네. 대단합니다. 그냥 딱 찌름 나오네요. 매번 그죠? 부를 때마다 정말 네. 놀라게 되는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정동원 군의 목소리로 부른 보릿고개를 노래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눌게요. 네. 네. 아이야 뛰지
결승전에서 네네 작곡가 미션으로 네, 네 맞아요. 김종환 선생님께 받은 곡인데 여백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여백. 아, 여백. 네. 잠깐 한번 잠깐 요것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동원 군의 네. 목소리로요. 네. 예.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네. 알겠습니다. 야.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우리 정동원 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몸 관리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노래도 열심히 불러주셔서 저희 곁에 영원히 네, 멋진 우리 가수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